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 블랙 몽키입니다.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일명 따닥볼이라고 하죠. 근데 뭐 FA 이게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라이징 공이 되겠지만 저희가 뭐 대신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라면 뭐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따닥볼이라는 표현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따닥볼을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일반 게임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를 칠 때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편이 스트로크이다. 그러면 스트로크이면 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스트로크이 강하고 낮고 길게 들어온다면 이 따닥볼의 활용을 조금 높이셔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상대편이 만약에 발리라도, 발리에도 뭐 공이 뜰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발리도 상대편이 했을 때 공이 낮고 길게 깔려 들어온다면 우리가 물러날 시간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 따닥볼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. 강하고 낮고 길게 왔는 공에 대한 스트로크에 대한 따닥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우리가 포핸드 따닥볼을 할 건데 포핸드를 따닥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몽키 테니스에서도 유튜브 영상으로 뭐 많이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테이크 뜻백 동작을 이 어깨선 정도로 맞추고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최근에 화이트 몽키가 했었죠. 그러니까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내가 공을 칠 때 라켓을 드랍하고 헤드를 돌리는 그런 스윙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 따닥볼의 개념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공이 강하고 낮고 길게 왔을 때 테이크백 하는 동작이 라켓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밑에 들어가서 이 타점을 맞출 그 시간이 부족하게 돼요. 그러니까 늦어질 가능성이 높겠죠. 그냥 그럴 때는 이게 깊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테이크백을 하면서 이게 바로 다운스윙이 들어가는 거예요. 자 옆에 카메라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테이크백을 하면서 바로 다운스윙을 들어가는 거예요. 바로 다운스윙을 들어가서 여기서 따닥볼을 맞추고 헤드를 돌릴 수 있는 느낌으로. 그리고 첫 번째로 이게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따닥볼을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따닥볼을 칠 때 보면 이게 힘으로 많이 치려고 해요. 힘으로 내가 이게 공을 길게 오니까 공에 힘도 실려있고 공이 길게 오니까 이거를 힘으로 많이 이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뭐 중점적인 거는 이게 왔을 때 공이 일단 강하게 오기 때문에 내가 그 힘만 이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쉽게 넘길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를 너무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렵고,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 공을 만약에 공격을 하려면 내가 뒤로 조금 더 물러나서 확실히 내가 이 소위 파워존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힘이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공간에 왔을 때 힘을 주시는 게 맞고, 이게 만약에 내가 물러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따닥볼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자, 일단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처럼 우리가 뭐 방금 시범을 보이는 데 있어서도 가까이 있는 게 있었고 공이 조금 빠지는 것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늦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템포를 잡고 앞에서 조금 처리할 수 있어야 이게 만약에 상대편이 스트로크일 때는 크게 사용이 안 될 수 있지만 상대가 만약에 발리다 그러면 내가 이 따닥볼로 인한 이 시간의 갭 차이가 생겨요. 그래서 이 상대편이 준비를 하는 시간을 조금 뺏을 수 있어요. 만약에 상대편이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우리한테 오는 데까지 만약에 2초가 걸린다. 예를 들어서 2초가 걸린다 했을 때 이걸 우리가 2초에 치면 상대편은 스플릿 스텝과 준비 단계를 다 끝냈겠죠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타이밍으로 내가 1.7초나 1.8초, 뭐 1.6초 내지 이런 데서 칠 수 있다. 그러면 상대편이 스플릿 스텝이나
준비 단계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파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헤드를 잘 돌릴 수 있는 느낌이 필요한 겁니다. 그 다음은 자 백핸드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백핸드도 마찬가지겠죠. 이게 투핸드 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원핸드 치시는 분들도 이거를 충분히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이처럼 저희가 자 백핸드에서도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자면 포핸드도 아까 라켓을 우리가 드랍을 했었죠. 그 다음에 백핸드도 라켓을 빨리 드랍을 해놓고 손목을 조금 떨져 놓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하반 하체를 하체 중심을 확실히 잡아 놓은 상태에서 맞추면서 바로 내가 헤드를 쓸 수 있는 그 느낌을 아시면 요 느낌만 조금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뭐 게임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시간을 내가 이 못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 예전에 우리가 한번 수업을 했었던 이 공을 라이징으로 칠 것인가 아니면 공을 내가 물러나서 기다려서 칠 것인가 그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시간 계산이고 이거는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잡아서 원바운드 지점에 내가 위치를 잡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원바운드 지점이 여기일 거니까 여기면 만약에 투바운드 지점은 저 뒤에가 될 거예요. 근데 저 뒤에까지 우리가 물러날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그 상황을 내가 여기서 잡아서 원바운드 지점에서 헤드를 돌리면 충분히 단식이나 뭐 게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물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빠른 타이밍으로 칠 수 있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